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올해도 벌써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천안시 복지재단 김갑세 이사장을 만나 올해 모금 실적과 운영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이사님 올해 저희 코로나19도 그렇고 사회 모든 분야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저희 복지재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이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기 때문에요. 특히 그 모금 활동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 제가 천안 지역에는 이 기업체나 그다음에 시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로 그래도 우리가 모금에 초과 달성하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이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자꾸만 이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나기 때문에 또 여기 요번에 그큰 수혜도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기 때문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어요. 직원들이 더 노력을 해야겠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도 코로나19도 있었고 또그 수해도 있었잖아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도 있어서 많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 저희 모금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현재 그 현금으로요, 우리가 이제 현금으로 들어온 게그약 13억 정도, 그 다음에 그 물품으로 들어온 게 7억 정도, 7억 원 정도. 이게 이제 그 금액으로 환산해가지고 7억 정도 이렇게 그 모금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제일 궁금한 게 이렇게 모아진 뭐 기부금이라든지 또 물품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시민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난 주로 그 읍면동, 그쪽에서 이렇게 추천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제일 많이 저기 어려운 사람 많이 아는 데가 그쪽이니까 그분들이 그 추천해주면 우리가 여기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배분하고 있어요. 올해도 이제 한달 남았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기부금 목표가 또 어떻게 되는지, 아까 초과 달성했다고는 말씀해 주셨지만,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또 모금 행사 계획이라든지, 모금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약한 15억 정도 우리가 그 목표를 여기 그 금년에 목표를 잡고 있는데 매년 우리가 목표는 10억이에요. 10억인데 그 15억 정도 하게 되면 50% 정도 이렇게 그더 추가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그 계획은 그 금년에 그 저기 그 12월 4일 날 연말 모금 운동 그 시에서 저기 그 시청 그 건물에서 같이 이렇게 모금 운동으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공동 모금회 오고 네. 왜냐하면 그 저기 그 도의 그 공동 모금 공동으로 같이 이렇게 모금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천안 시민들도 좀 많이 좀 참석해 주시고 또 기업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인원을 많이 우리가 그 초청을 못 하고 또 그래서 그 작년, 재작년 같은 그런 그 행사보다 좀 축소해서 하려고 그래요. 네. 그냥 그 인원을 참여 인원을 축소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업체 찾아가서 직접 건의도 하고 네. 예, 단체 그 저기 그 찾아가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그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코로나 때문에 못 했어요. 그래서 예, 우리가 그 남은 그 12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그걸 많이, CMS를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활동을 많이, 우리 직원들도 또 그쪽으로 요즘 지금은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이사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시민 여러분들께 많이 동참해달라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 우리 천안 그 기업체나 시민들이 동참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큰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취약계층이나 그다음에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 코로나로 그다음에 그 우리 그 여름에 그저그 수혜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 시민들이 좀 동참을 해주시고 좀 이렇게 그 많이 이렇게 협력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오늘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